이거 봐, 이거 봐, 티나. 잘 봐. 넣을 거니까. 나 일어나, 나 봐. 잘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0.5 차이. 어, 진짜 골프는 이런 건가요? 어, 이거 너무 맛있겠다. 오. 이게. 아! 매역 레슨 버디 버디. 네, 오늘은 그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레슨을 진행할 건데요. 네. 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시나요? 저요? 네. 그냥 퍼터 하듯이 저는 다리 안 벌리고 하거든요. 이런 다리 벌리지 네. 않고 붙이고. 한 30m 안쪽은 이 정도로 쳐서 그냥 보내요. 네. 요진 씨는? 저도 굴릴 수 있는 데는 최대한 굴리려고 해서.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채를 좀 다양하게 쓰면 좋은데 이렇게 긴 데서는 뭐 피칭 쓸 때도 있고 그쵸, 아니면 대체적으로 귀찮으니까 56도 캐디 언니들이 갖다 주면 그냥 그걸로 56도로 펑커도 하고 뛰어고 굴리고 다 기술이 굉장히 좋으신가 보죠. 그래서 못 치죠. 네, 그것만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면은 더 이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피칭으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오늘도 한 두세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제 셋업에서 주의해야 될 점 설명드리고 치는 요령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확률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해주세요. 자, 먼저 셋업입니다. 어프로치를 할 때는 내 코를 기준으로 약간 우측 정도? 코를 기준으로 살짝 우측. 가운데 놓고 몸을 이렇게. 네, 그렇게 우측이 되죠. 그렇죠. 왜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안 섰구나. 네, 해도 되는데 머리를 왼쪽으로 두기보다 그냥 머리는 가만히 두시고 체중만 일어나 주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설명 드릴게요. 일단 스탠스 보폭은 내 골반 넓이 정도 잡아 주시고 네, 왼쪽 발은 살짝만 오픈 시켜 줄게요. 네, 많이 오픈 시킬 필요 없고요. 살짝 오픈 시켜 주시고 그리고 볼 포지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서 내 코 위치에서 살짝 우측 손목을 살짝 핸드퍼스트 해 줄게요. 이때 중요한 게 그립 끝을 왼쪽 허벅지 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걸 밀어주다가 페이스가 열리는 상태로 여기서 이렇게 열어버리 밀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왼손등이 계속 타겟 방향을 바라본 상태로 조금만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손목을. 그렇죠. 네, 다 잘하고. 세 분 다 아주 좋으시고요. 여기서 지금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클럽 샤프트와 양팔이 소문자 Y 형태를 취하고 있죠, 지금. 이 형태가 백스윙, 팔로우스로까지 유지가 되셔야 돼요. 네. 이게 왜 유지가 중요하냐면, 손목이 킬려버리면요, 내가 셋업 때 만들어놨던 로프트 각도가 더 뉘어버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목 유지. 못 뛰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셋업을 이렇게 취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시범 보여주세요. 아,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아, 진짜 잘 쳐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 네. 미녀들 앞에서 잘 치는 것도 안 되지. 굳이 프로한테도 굳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와! 대박! 우와! 네. 아, 넣으려고. 이래서 그러구나. 아. 와, 나이스 터치! 만족스럽네. 와, 대박. 네. 쳐볼까요, 그럼? 네, 일단 쳐볼 건데, 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볼을 굴리게 되잖아요. 네. 이 지금 준비 자세보다 중요한 게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지점에 떨어뜨려야 될지 그런 엔딩 지점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홀컵을 바라보고 네. 어프로치를 하기보다 내가 떨어뜨릴 지점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지점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3등분을 일단 나눌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지점에 하나 아, 놓고. 그래서 발자국을 세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 왜요, 둘, 셋. 몇 미터냐고. 여섯. 이렇게. 이 지점 조금 못 미쳐서 떨어뜨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요? 네. 이쪽 안쪽에만 떨궈 주시면 돼요. 난 이거 피칭을 잘 안 해봐서. 네. 언니부터? 순서가 그렇게 돼 있네.
아, 또 약간 이렇게 서 버릇해서 그래. 자, 체중 이렇게 왼쪽에 두시고. 네. 크겠다. 오! 나이스. 짧아, 짧아. 조금 짧았어. 마크. 이렇게 짧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아까 네? 로프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네. 유지된 상태로 지나가 주셔야 돼요. 아, 맞다. 제가 좀 그게 안 맞았구나. 네. 어, 치다가 끊어. 네. 그러면 내가 해 볼게. 이렇게 해서 잡고 골반 넓이 핸드 파트 레프트. 네. 손목 조금만 더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 갔는데. 어, 괜찮은데. 방향을 잘못 봤네. 어, 네. 너무 좋다. 어, 나이스. 마크. 네. 다음 윤정 씨 한번 쳐볼까요?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퍼터 하듯이, 퍼터 하듯이. 퍼터 하듯이. 그냥 쭉. 여기서도 이걸 봐요? 네, 그렇죠. 그건 어디서나 보셔야 돼요. 네. 잡고 이렇게 볼게요. 네, 그렇죠. 스윙은 허리 높이까지만 들어볼게요. 운동하지 말고. 네. 왼발. 오, 잘했어. 오, 이게 네. 굴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완전. 잘 굴렸어. 잘 굴린다. 잘 굴렸어. 말 잘 듣네.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잘 굴렀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야, 세상 네가 제일 잘 굴러갔다. 그래. 지금 보면은 평균적으로 좀 짧았죠. 그 네. 그럴 때 좀 쉽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나는 스윙 크기를 크게 해도 좀 거리가 안 나간다 싶을 때 이거 하나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오른쪽 어깨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치고 나서 뒤에 남겨놓으시면은 거리가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로프트가 위험하시면서. 이렇게 밀어야 되는구나. 해요, 같이. 그렇죠. 오른쪽 어깨를 타겟 쪽으로 밀어주시면은 거리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방향성도 네, 더 좋고. 그렇죠. 어이구야, 들어갈 뻔했다. 네. 그러니까 내 가슴이 타겟 쪽으로. 네. 네, 오늘 어프로치 배워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저? 아, 네. 저는 일단 제가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러닝 어프로치라서 네. 좀 연습을 해서 좀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잘 배운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늘 56도 웨지로 이제 어프로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제 굴릴 수 있는 데에서는 피칭으로 오히려 편하게 앞에 떨구니까 훨씬 더 거리 붙이는 거는 좀 성공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석대로 그렇게 배워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간단하게 몇 개 말씀드렸는데 네. 세 분 다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좋아질 순 없지만 네, 저는 뭐 이번 뭐 레슨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네. 네. 죄송한데 앞으로도. 되게 거짓말 못하는 스타일이다. 되게 잘하셨어요 이런 말은 안 나온다. 사람 순수해. 아직 때가 안 묻었어. 네. 뭐 결과는 뭐 앞으로 좋아질 거라 저는 생각하고 네,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 공부해야죠, 우리. 네. 자, 감사합니다. 나머지 공부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이제 배우셨으니까 대결 한번 펼쳐 보시는 게 어때요? 헐. 하여튼 그러니까 되게 밍밍하게 넘어가질 않아. 아이고. 그래요. 뭡니까 상품이? 상품이 없고요. 안 해. 그럼 안 해 갑시다. 벌칙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잘하는 사람은 상품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칙을 줘요. 당 두 번의 기회를 드리고요. 가장 가까이 붙이시는 분이 1등. 여기 핸디 줘야죠. 아, 그럼요. 아,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 굴리는 걸 너무 잘해서 제일 가까이. 아, 근데 비거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5m 치면은 4m가 된 거고 줄여주는 거야. 1m면은 들어간 거야. 원하는 만큼 드리겠어요. 원하는 만큼? 아니요. 원하는 만큼은 안 저기요. 원하는 만큼이면 저는 저기 선생님. 네.
저기 너무 사심을 그렇게. 자, 갈게요. 나도 지금 저 말 듣고 2등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지금 갑자기. 이제 연습 시간. 의문의 1패. 나 할 거야. 잘 봐. 넣을 거니까. 오. 나 일어나나 봐. 잘 간다. 그쵸? 거리감 괜찮은데요? 아, 이거 아닌데. 자, 큰일 났네. 아까 이렇게 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급 조용해졌어. 나 진짜. 무리 연습하느라. 자, 처음부터 세팅. 왼쪽. 나 자꾸 일어나. 야, 얻어 걸린,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띄울 거야. 이것도 실력이라 그랬어요. 그쵸? 잘했어. 띄우면 안 되는 거구나. 야, 엄청 갔다 붙이네. 띄우면 안 돼요? 아, 나 자꾸 오른쪽 이거 신경 쓰니까 일어나네. 그러네. 네. 띄우면 안 된다고요? 아, 제가 요번에 배운 게 러닝 어프로치니까. 최대한. 한번, 최대한. 네, 최대한 붙여서? 한번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야, 잘 갔다. 나 한 70cm? 야, 너무 잘 붙이셨네. 어, 그러게요. 얻어 걸렸네. 은정이는 이제 늘 거니까 안 해. 딱 불러서 줘요. 숨은 프로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어? 지금 들어간 거 맞어? 어. 지금 들어간 거 맞어? 어. 아니야, 이것도 진짜 잘한 거야. 거리감도. 이거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아, 아니, 거리를 정확히 맞추셨어요. 아니, 죄송한데. 핸디 받으면은. 이번 못 친다면서요? 아니, 초보 맞아요. 핸디 받으시면 여진 씨보다 더 가까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저 진짜 초보 맞아요. 저 진짜 초보 맞다. 언니랑 나와의 싸움이다. 누가 졌어? 자, 그래, 언니와 나와의 싸움이야. 알았어. 이렇게 세우고? 아이, 또 연기한다. 아, 정말 미치겠네. 은정 씨 연기 잘하는 거 알았으니까. 저거 봐, 저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티 나겠어. 저거 봐. 연기 잘. 이것도 근데 잘하신 거예요. 네. 진짜요? 살짝 뒷담화 맞았긴 했는데. 초보자들이 못 모르고 칠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어제랑 확실히 달라졌네. 네, 확실히. 풀지 마세요. 진짜 잘 가르치셔가지고. 네. 오! 오! 셋! 나보다 멀어, 나보다 멀어, 나보다 멀어. 튀어서 그래. 오, 너무 좋아. 열렸어. 언니 꼴찌다. 제 끝에 잘 봐주세요. 끝에 좀 더 붙여주세요. 잘 봐줄게요. 오케이. 더 와. 어디야? 볼 중간? 오케이. 네, 볼 중간 잡았습니다. 이겼다니까. 안 봐도 비디오 있어. 어? 언니가 요만큼 차이 난다. 진짜 대박. 와. 아, 1cm. 정말 말도 안 돼. 영시가 말도 안 되게 진짜 못 차이. 어, 진짜 골프는 이런 건가요? 피커즈즈. 예상했는데. 난 예상했어. 아니, 민정이가 제일 잘할 거라고. 아니, 그거를 핸디를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아, 근데 여기 한영 씨가 꼴찌잖아요. 네. 그러면 한영 씨가 벌칙이 있을 텐데. 네, 저희 그 벌칙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이르고요. 뭐길래? 어마무시한 게 기다리고 있다. 아, 무서워라. 어떡하지? 알고 계시면 되죠. 언니 어떡하니, 은정아? 네, 오늘 어프로치 레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나 벌칙 받으러 온 거니? 언니들 방송 치실 게 아니에요. 여기는 태국의 야시장인데. 태국에 오면 한번 야시장을 꼭 한번 들려야 되는. 아니, 근데 제가 야시장에 와가지고 벌칙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행복한 벌칙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구경이 하잖아.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을 거예요. 얼마 주실 거예요? 1등과 2등은 1등이세요. 어프로치 대결에 1등과 2등이랑 2등 대결은? 어떻게 나 혼자서. 혼자서 가기 좀 미안하니까 고프로님하고 둘이 같이 가요. 가는 걸로. 100바트로 너무 많이 사서 무거우니까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안녕. 어떻게 이렇게 차이면 안녕. 가시죠. 그러니까. 와. 대학교 축제 같은 느낌? 아, 저희 되게 길다. 일단 한번 우리 봐요.
아 근데 뭐 먹지?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아 뭘 먹어요? 프로님은 못 먹지. 아, 프로님은 지금 먹을 때가 아니야. 같이 나눠 어? 콩한떡도 나눠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야. 콩한떡은 혼자 먹는 네? 거야. 망고, 막 코코넛 아이스크림도 있다. 재밌다. 어, 재밌네, 진짜. 언니가 아까 이쁘다 했던 거. 어, 이거 이뻐. 이런 거 같아도 좋을 것 같아. 우리 커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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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난 좋아. 이거 얼마예요? 200. 비싸. 200. 어, 언니 200. 여기다. 반값에 깎았어. 우리 너무 알콩달콩 콩냥콩냥한 거 아니야? 이쁜데? 언니 이쁜데요? 그치? 어 이뻐! 많이 쌌다! 금방 쓰네? 250 남았어요. 이거 사러 밥 안 먹고 싶다. 좀 저렴한 대로 길거리 음식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예쁜 거 막 구경하고 쇼핑하고 있을 때 우린 막 먹을 거 찾아 삽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좀 뭔가 럭셔리한데. 너무 예쁘다. 이거 100바트? 한쪽만 사시면 100바트. 아 슬프다. 뭐 50바짜리가 뭐 있어. 아, 근데 뭐 막 이렇게 들고면서 먹고 있어. 저런 건 좀 아... 싸지 않을까? 이거라도 어떻게 우리 먹을래요? 아 그럴까요? 그쵸. 아, 우리 100바트로 정말 풀코스를 즐길 수 있게 오늘 야시장에서 어때요? 엔터테이저부터 후식까지 먹을 수 있겠어요, 저희? 아, 도전! 60바, 고수가 약간 현실감은 떨어지지만 네. 여기 온 연인처럼 좀 해줄래요? 아, 그럴까요? 제가 뭐 하나 먹여드릴게요. 아, 어떡해! 딸기! 너 벌써 막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저거! 아, 옆으로. 이게 뭐예요? 라이스 하나씩 먹고 20바트니까 60바트, 40바트가 또 남아. 우리 디저트를 할 수가 있어. 어? 아, 어, 이게 좀 맛있어 보여. 저 이쪽으로 넘어오죠.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저기 네. 밥이잖아. 네. 저거 하나에 꼬치를 하나 사. 아, 좋은 생각. 그러면 밥 한 입 꼬치잖아. 이렇게. 괜찮지? 밥하고 반찬. 한국 사람은 밥하고 반찬 있어야 돼. 오! 어, 이거 고지할 밥이야. 어,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아, 이렇게 담가서 꼬치 같은 거 많잖아, 명동 가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완전 천국이다, 먹거리. 오, 비주얼. 자, 봐요. 너니? 너니? 어, 근데 그냥 밥이 아니다. 간이 돼 있어. 얘 굳이 반찬 필요 없겠다. 그래, 간이 돼 있어가지고. 아, 내가 다 먹을게. 네, 다 드세요. 소스 맛있어, 맛나. 왜 망고 생각 못했지? 아, 우리 디저트 아직 남았으니까. 못 사요. 이제 얼마 남았어? 30바. 야, 너 돈 있어? 돈 뜯기고. 돈 내놔. 돈 내놔. 있는 거 좀 있으면은 좀. 찾아볼게요. 같이 찾을까요? 안 돼요, 매진님. 제 잠깐 이쪽으로. 안 돼요. 머리. 네, 어 제작진한테 돈 달라고 했냐고요? 회사 돈 좀 쓰겠다는데. 보름달인가 봐. 너무하네. 하이. 귀엽다. 저거 보자. 뭐지? 이거는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그거.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바나나 넣고 이거 아닌가? 어, 완전 맛있지. 맞네, 맞나 보네. 아, 이걸 디저트를 좀 아직도 100바트 안 쓴 거야? 아, 우리 20바트만 주면 안 돼. 20바트 없어가지고. 20바트 있으면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딱 20바트 모자라요. 뭘? 이거 뭐 할 거야? 로띠를 먹어야 되는데. 로띠가 얼마인데? 50바트. 우리는 현실한 침 한번 쳐봐요. 주체 여기 돈이 많아서 그래 너무. 돈이 많네.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저는 옆으로 있는 거야. 왜 있네, 이거.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네. 갑시다, 그냥. 가지 마요! 빨리 제대로 해봐. 시작! 이렇게 나와야겠다. 고프로. 움직임. 됐다! 됐다! 그래,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좀 쓸어갈게요.
아니 저 5달러 손에 쥐기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내가 20바트를 벗었다는 게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았어. 아 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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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바트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오 땡큐 멋있다. 오, 오. 와, 기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짠. 오, 뭐가? 악랄. 이건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 안 먹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완전. 왜 얘를 그렇게 여기 오면 먹으라는지 알겠다. 어, 알겠다. 와, 진짜 맛있다. 돈이 써도 계속 남아. 어, 우리도 써도. 그러니까. 진짜 풀코스로 즐겼어요. 뭐. 에피타이저, 뭐. 메인 디쉬. 어, 먹고. 메인부터 뭐 디저트까지. 디저트까지. 어, 누가 먹다 남은 거 드셨나봐요. 진짜 맛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뭐 별거 안 하고 이렇게 커플로. 아, 이런 거. 팔찌도 하고, 반지도 하고. 네. 옷도 하고. 옷이요? 네. 와. 음료수도 먹고. 아 대박. 역시. 이거 아까 그 갖고 싶다고 하셨던. 어,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안돼 우리 거야. 우리 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거야. 이거는 내 거고. 저 그냥 예쁘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건 내 거고 이거는 은정이 거고. 어. 이건 내 거야. 아, 그, 제 거 있어요? 이거는. 야 왜 근데 내 거 이거 입을 거예요? 남자 거 없었어요 남자 거? 진짜? 진짜 하느라 했는데 지금 못 썼어. 됐어요. 아, 네. 내일 내일부터 레슨 좀 빡세게 하실 거예요? 빡세게 하는데 빡세게 괜찮아요. 진짜 남자 없이 고르게 해. 남자 저 되게 제떨이 그래. 야 이제 자 우리 가자 사주로 가자. 나 10바트 남았어. 우리 10바트로 뭐하지? 매운 레슨 바디 바디 여진! 아직. 허리 높이에서 허리 높이까지만. 굿샷! 명코치했어. 명코치야. 어, 너무 예쁜데? 바다위를 어떻게 이렇게 걸어놔. 스탠스 보폭은 내 골반 넓이 정도. 골반? 골반. 언니 골반 왜 이렇게 커? 줄여 줄여. 오 글래머인데? 조금 골반 네. 골반 넓이로 네. 아니 길이가 팔뚝이신 분도 힘들이시라 가슴 크기. 야 언니 너무 이상해요 오늘. 어제 셀카 입고 출발. 네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얼굴 빨개졌어. 아 당황해가지고 야동 생각했죠. 그만해.